안녕하세요, 다이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고 찾으셨던 7가지 이쁜 디자인으로 준비했습니다. 가격대 2, 30만 원대 많이들 찾으셨잖아요.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지는 여자는 로즈골드, 남자는 옐로우골드. 요즘 로즈골드가 유행이래요. 이렇게 2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5피스 스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고 밴드의 폭은 약 한 3mm, 2, 3mm 정도 돼서 볼륨도 살짝 있으면서 디자인도 밋밋하지 않아서 유광의 깨끗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면으로 둥글려서 편안하게 착용감을 가지고 있고 각각 5개의 스톤이 세팅이 되어 있어서 밋밋하지 않으면서 포인트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죠. 둘 다 14K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추천드리는 반지인데 가격대에 놀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남녀 커플 해가지고 20만원대 가격이 괜찮죠? 14K 골드로 제작이 되어 있고 면으로 커팅을 줘서 민자 스타일이 각도에 따라서 약간 빛반사가 달라지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mm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어서 볼륨감도 있어 보이지만 너무 두툼하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는 데일리 반지로 딱인 커플링 반지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도움 형태로 위쪽에서 살짝 쏟아져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둥글려서 안쪽에 편안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죠. 여자는 역시나 로즈골드, 남자는 옐로우골드. 요즘 커플링이 이 색깔 톤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중앙 부분에 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LOVE. 세 번째 반지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업계에서. 여자는 역시나 로즈골드, 남자는 옐로우골드로 되어 있고 패턴이 D 모양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이사이에 남자는 5포인트 세팅이 되어 있고 여자분들은 3군데 해서 15포인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투각된 면이 있어서 좀 더 시원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측면에서 봤을 때 플랫한 느낌으로 착용감이 매우 좋더라고요. 역시 마감 처리도 잘 되어 있고 밴드의 폭이 상당히 넓직합니다. 한 3mm 정도 되는 밴드 폭을 갖고 있어서 데일리 반지로 존재감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더욱더 추천드릴 만한 커플링입니다. 네 번째 반지는 딱 보시는 모티브 자체가 많이 보셨던 명품 타입이죠. 벌집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유니트 자체가 각을 주어서 면면마다 각도에 따라서 둥글려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을 보셔도 두께감이 살아있고 한 면과 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광채가 뛰어난 반지입니다. 다섯 번째 반지, 이 반지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반지 자체가 스톤을 넣어서 빛을 발하는 것보다는 커팅을 이용해서 주얼리들이 많이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하프 사이즈는 커팅의 면이고 마치 여러 개의 반지를 낀 듯한 레이어드 링을 한 듯한 모티브죠. 밴드 자체의 폭이 널찍하고 여러 개의 반지를 낀 듯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안쪽의 면과 바깥쪽에서 보는 디자인이 움직이지 않아도 커팅에서 오는 다양한 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반지는 역시나 마치 체인을 연결한 듯한 체인 반지를 한 듯한 그런 모티브죠. 연결한 모티브를 마치 하나의 통으로 밴드로 연결을 해놨고 사이사이를 보면 굴곡 자체가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체인의 면을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낸 섬세한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투각이 되어 있고 고리고리가 연결되는 섬세한 라인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폴리싱 기법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빛반사가 뛰어난 광택이 살아 있습니다. 기본적인 민자 반지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고 화려한 느낌이 나는 커플링입니다. 일곱 번째 반지는 드디어 로즈로즈가 나왔습니다. 로즈로즈. 여자 반지 로즈, 남자 반지 로즈. 체인의 모티브를 연결한 듯한 패턴으로 되어 있지만 가운데는 민자 형태에 있어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 각인의 내용을 봤더니 약간 주문 같은 레터링이 되어 있죠. 한쪽 반지, 남자 반지는 아브라카다브라. 약간 주문의 일종이잖아요. 남자 반지. 내용은 약간 수리수리 마술이? 뭔가 주문을 외우면 다 이루어질 듯한 그런 행운이 올 것만 같은 그런 각인이 새겨져 있고 여자 반지에는 오블리비아테라고 적혀 있어서 또 이것도 주문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왠지 이 반지를 낀다면 좋은 일이 마구 생길 것 같은 그런 주문을 내 손에 아주 끼고 다니는 거겠죠? 오늘 7가지 2, 30만원대 반지 한 2개 정도는 20만원대고요. 나머지는 30만원대라고 합니다. 7가지 모두 14K 골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즘 CK도 많고 실버도 많은데 전부 다 14K 골드로 되어 있고 커플링 필요하셨다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의 원픽, 저는
요거 2번. 얘는 여자 반지 로즈 컬러, 남자 반지 옐로우 컬러. 간단한 모양이지만 인자가 아니고 심플하게 각이 되어 있어서 면이 예쁜 이 반지 추천합니다. 가격도 20만원대래요. 커플링 원하셨다면 요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이아니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